예,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드를 비교 청음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영상에 실수가 좀 있어서 제가 재차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때 이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왜 그런 실수가 있었는지까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편집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올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검증하는 단계에서 올리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편의적인 것보다도 이 검증이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에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찍는 그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처음에 사용할 기기는 이제 퀸에이사의 A300BI라는 앰프입니다. 300B 앰프이지만은 저역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앰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굉장히 만족하신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앰프의 특징은 300B 관을 4개를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PP 방식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A 클래스 방식으로, 즉 300B 관을 직렬 연결을 해서 보통의 300B 관 싱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8와트에서 10와트 정도 나오는데 이 앰프는 18와트에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청음을 위해서 연결한 스피커는 로저스 LS35A 11옴 스피커입니다. 이 로저스 LS35A는 해상도가 높지만은 저역이 약하고 목소리는 훌륭하지만 그 힘이 좀 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스피커인데, 과연 이 300BI 이 앰프를 가지고 그런 힘의 약함이 있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험의 주제는 뭐냐면요, 전원의 극성에 관한 실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원 극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홍색이 앞으로 나올 때하고 초록색이 앞으로 나올 때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첫 번째 녹음할 때하고 두 번째 녹음할 때 볼륨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실험 결과가 오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앰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앰프는 한번 전원을 끄게 되면은 볼륨이 0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노래를 들을 때까지는 2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공관이 예열되는 시간 동안에는 앰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예열이 20초 정도 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제가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스피커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찍으면은 두 개의 스피커가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한 볼륨으로 맞추어 놓고, 다음번에도 또요 자리에 그대로 볼륨을 놓고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세팅을 하고요. LS35A로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전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끄면 사실 이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지 않아도. 그리고 극성을 바꾸겠습니다. 예, 아까는 분홍색이 앞으로 갔었는데 아, 이게 틀기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제 분홍색이 뒤로 가도록. 예, 이게 구렁이 선이라서 분홍색이 뒤로 가도록 꼽겠습니다. 네, 같은 위치에 꼽겠습니다. 예, 이제 분홍색이 뒤로 가고 초록색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앰프를 켜겠습니다. 예, 앰프를 켜고 아, 일단 이건 정지를 시켜줘야겠죠? 정지를 시키고 노래를 다시 네. 아, 10번으로 맞추고 예, 이제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볼륨을 맞춘 게 중요한데요. 볼륨을 정확하게 제 화면을 보면서 맞출게요. 예, 이 정도면 볼륨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같은 화면으로 보셨을 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륨을 맞췄고요. 이제 이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뀐 건 없어요. 이것만 지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편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처음 하실 수 있잖아요. 같은 노래를 또 한 번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마쳤는데요. 저도 아직 실험 결과를 모릅니다. 저도 이 실험의 결과를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전원의 극성만 예, 좌우만 바꿔 끼웠을 때 약간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좀 편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 편하잖아요. 지금 그 탄력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상태로 꼽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바꿔서 끼웠습니다. 이렇게 극성이 바뀌었을 때 과연 똑같은 곡을 같은 기기로 들었는데 소리가 차이가 있는지 이 실험의 결과는 저도 핸드폰을 들어서 핸드폰에 녹음된 영상을 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한번 핸드폰을 여러분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과연 음악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